남도를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남도 알람과 물론 오늘도 정혜은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왜요? 아니에요. 아, 무슨 말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오늘 뭔가 네. 정혜은 리포터가 좋은 자리에 가는 듯한 의상과 헤어와 메이크업을 그런가요? 하고 오셔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붉은 오늘 붉은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좋은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우선 일을 좀. 아, 우선 일을 좀 일을, 하고. 일을 좀 아, 해야죠. 네. 아, 우리 지금 혹시 끝나고 또 일이 있으세요? 아, 있죠. 일이 아, 있죠. 그렇구나. 일복 터지셨네요. 일복이네요. 하지만, 아, 좋은 거죠? 네. 예. 붉음은 제대로. 즐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투리 한번 배워볼까요? 네, 오늘 사투리도 들려드리는 상황극 안에 숨겨져 있는데요. 네. 오늘은 임사랑 아나운서와 제가 들려드릴게요. 기대됩니다. 뭘 기대해요? 비공식 연기죠. 아, 사랑아, 네 집에 있었냐? 어? 오늘 나 이사라서 도와달라고 했냐 안 했냐? 어? 아이고, 맞다. 미안하다, 야. 까먹었어야. 아, 아무리 까먹어도 그렇지. 지금이 몇 시인데 일하고 누워있냐. 이 정도면 끼울배기요. 아, 뭐, 이 정도까지. 에이, 끼울배기도 아니지. 근데, 좀 내가 요즘 피곤해가지고, 오늘 딱 하루만 그럼요. 아, 미안해요. 진짜, 배은망덕의 끼울배기구만. 아, 닌 아, 내가 이사할 때 도와준 것도 까먹었대? 아,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야. 아, 지금 가서 도와줄랄게. 화 풀어. 네, 오늘 상황 그 잘 듣고 왔는데요. 맨날 남이 이상한 것만 하네. 구박 당하고, 더럽고. 기분 탓 아닐까요? 어, 네. 약간 상황을 보면 좀 도와주기로 했는데 까먹었나 봐요. 네, 제가 도와준다고 하고 네. 지금 까먹어서 구박을 받았는데 끼울배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오늘의 사투리죠. 네, 전남 지역에 쓰이는 사투리 끼울배기가 어떤 뜻인지 오늘 맞춰주시면 됩니다. 끼울배기, 끼울배기. 임사랑 아나운서가 지금 까먹은 네. 상황이고. 네. 네? 네, 그래서 까마귀 고기 먹은 거 아니냐? 제 목소리 왜 이러죠? 뭐인가요? 끼울배기 그런 뜻 아닐까요? 어, 상황극에서는 네. 사실 지금이 몇 시인데 이러고 누워있냐라고 얘기했는데 이것과 더 연관이 있는 단어고요. 오. 제 생각에는 끼울배기에게는 피곤하다, 아프다, 컨디션이 나쁘다는 거가 최고의 핑계인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상황극에서만 보면 헤인 리포터가 네. 저한테 아직도 누워있다고 구박했잖아요. 그랬죠. 잠만 보, 잠꾸러기. 요런 느낌이 아닐까. 잠만 퍼질러 자는. 그쵸, 그쵸. 네. 그런데 상황극에서 제가 끼울배기 같다고 하니까, 네. 이제 임사랑 아나운서가, 이 정도는 끼울배기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서 끼울배기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네. 끼울배기의 조건 중에서 잠을 많이 자는 게 있다.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네. 상황극에서, 네. 임사랑 아나운서가 일부러 안 도와준 것 같은데 끼울배기 밉상 아니에요? 정말? 일부러 안 도와준다. 도와준다고 하고 안 도와주면 진짜 좀 화날 것 같은데요. 자꾸 저를 몰아가시는군요. 끼울배기가 밉상이라는 뜻은 아니긴 하지만 네. 밉상일 때가 굉장히 많은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끼울배기인 것 네. 같습니다. 상황극에서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확실히 배은망덕이라는 단어랑 같이 쓰이면 네. 끼울배기는 부정적인 단어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력한 힌트를 조금 더 드려보면요. 네. 끼울배기를 생각해 보면요. 약간 느릿느릿하고요. 여유롭고 어? 낮잠 자고 늦잠 자고 뭐 좀 잘 안 씻을 수도 있고요. 어? 그런 모습? 이런 모습 딱 있지 않아요? 백수. 빈둥빈둥 노는 모습이라 좀 네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자면요. 네. 할 일이 있는데 너무 네. 하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미루고 미루는 그런 행동들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아... 이거를 그 우리 동물 중에서 곤충에 네.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개미에 반대되는 거. 맞아요. 이거 말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강력한 힌트죠. 강력한 힌트예요? 네. 맨날 얘는 막 그 기타 치면 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관련이 있습니다. 있어요? 감 잡으셨네요. 맞죠? 네. 역시 아직 죽지는 않았어. 근데 기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께서 벌써부터 문자들 주고 계신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903번님께서 저는 할머니가 어릴 때 얘기 많이 들었던 게 있는데 네 맨날 먹고 놀고 자고 그러기만 하면 어른 돼서도 끼울배기 된다 그랬던 기억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어른 돼서도 끼울배기가 된다. 네. 아, 그러면 어른 돼서도 그냥 빈둥빈둥 놀기만 한다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생산적인 활동 안 하고. 네. 자, 다음 문자 또 소개해 주세요. 네. 그리고 8175번님은요. 네.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으면 주말에는 좀 끼울배기가 돼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는 불금도 즐기고 주말에도 놀 계획이라 신납니다. 보내주셨어요. 이거 헤이 리포터 아니에요? 저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놀아라. 놀아라. 네. 놀 걸 대비하고 지금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팅을 완료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놀아야겠네요. 놀아야죠. 잡아야겠어요. 네, 놀아야 됩니다. 이어서 2890번님. 배짱이가 대표적인 끼울배기 대표적인 곤충이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옛날 얘기도 있고요. 요즘은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처럼 열심히 도는 게 잘 사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제가 이 배짱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것 같아서 네.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2890번님께서 선수 쳐주시니까 되게 감사하네요. 네, 배짱이였습니다. 할 수 있게 됐어요. 배짱이. 자, 끼울배기 오늘 사투리 알아보고 있는데 눈치챈 분들도 있고 눈치 못챈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정답과 함께 재미난 이 끼울배기에 대한 사연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89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우리 현지인들의 발음을 한번 제대로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남도 사투리 듣고 말하면서 배우는 시간인데요. 끼울배기 소리로 먼저 듣고 함께 따라해볼게요. 오늘의 사투리 표현입니다. 기본형이요? 끼울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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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 표현입니다. 어이구 저 끼울배기. 어이구 저 끼울배기. 끼울배기 맹키로 너무 이럴 때 잠이 나냐고. 끼울배기 맹키로 너무 이럴 때 잠이 나냐고. 잠깐만요, 뭐 끼울배기. 어이구 저런 거 밥이나 먹을까? 저 끼울배기. 어이구 저런 것이 뭐 밥이나 먹을까? 끼울배기. 와. 감정을 제대로 실어서 그렇죠. 어머님들께서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제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이미지가 팍팍 떠오르게 그럼요. 네, 감정을 제대로 실어주셨네요. 끼울배기. 네. 네. 자, 끼울배기. 얘기하면 할수록 참 강력했나요? 왜, 왜 찔리는 것 같죠? 이상하네. 상황극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나 끼울배기 아닌데. 이상한데. 네. 이어서 지역민들이 직접 사투리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어르신들의 힌트 들어볼게요. 아, 겨울배기라 그래. 끼우라 그냥 뻗자 붙인 말이고 겨울배기라. 일도 안 나가고 맨 놀라간 거. 놀고 꿰만 부리고 다니면서 끼울배기. 부지런한 건 개미고. 배짱이는 이제 맨 노래만 부르고 있고 그게 나중에 먹을 거 없지. 노래만 부르고 놓을 게 놈들은 다 개미는 막 다 역사를 해서 물어다가 창고에다 쟁긴디. 끼울배기들 요거지 사람들이. 바다에 가서 반지락을 파도 부지런한 사람은 막 파서 담은디. 매 걸어다니면 끼울배기 안 파고 여러 간 대당이 돼 그것은. 하여튼 아는 거 끼울배기 놀라 맨 꿰만 부리고 지만 놀고 굴라고 끼울배기 뭐 요거지. 네, 꽤만 부리고 지만 놀라고 하는 거. 네. 아 이게 끼울배기다. 아 딱 정확하게 그 정의를 내려주신 것 같아요. 끼울배기에 맞아요, 대해서. 맞아요. 맞네요.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나요? 주변에요. 네. 딱 떠오른 사람. 끼울배기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난 딱 떠오른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긴 해요. 있어요? 네. 나 말고. 나 말고. 말고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특징이 어때요? 근데 네. 사실 모든 행동을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여유롭고 약간 좀 잠이 많고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여유롭고 잠이 많고 네. 본인 할 일 안 하고 네, 약간 밀어두고 밀어두고 네. 닥쳐서 하고 맞아요. 본인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죠? 궁금하네요. 아니요. 저는 절대 미루지 않아요. 저는 있는 족족 다 헤쳐놓고 빨리 해놓고 쉬자. 빨리 해서 놀자. 이런 주의거든요. 있어요, 주위에? 예.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반응이 약간 드려요? 아니 아니 사실 제가 네. 약간 그랬었거든요. 아 지금은 아니고요. 네, 네.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서 찔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원 아나운서 입사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아 그랬나요? 네, 아니 느낌들이, 왜요? 느낌들이 막 이렇게 아, 뭉게뭉게 떠오르는데 많이 발전한 거예요? 아, 꼭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비슷한 비스무리한 느낌들이 있었다라고만 네. 얘기할게요. 예. 자, 힌트가 나가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4562번님, 이거 정답인 것 같은데, 그쵸? 네. 네. 정답 보내시면서, 비타민이 부족해서 몸이 나른해지면, 끼울배기가 되죠. 일 안 하고 배짱이 되고파. 아. 근데 이거 모든 일하는 분들의 로망 아닙니까? 맞아요. 네. 배짱이처럼 놀지만, 또, 개미처럼 일한 만큼의 양이 있는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창이처럼 계속 굶고 싶진 놀지만, 않잖아요. 계속 놀지만 창고에는 항상 곡식이 쌓여있고. 네. 근데 이런 거는 뭐 그 조물주의의 건물주라고 아, 건물주가 아닌 이상 주님. 예, 네, 이렇게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6323번님께서도 잘 마치 셨고 7179번 이거 뭡니까 이거? 네? 아 랑디 네. 장가 안 가고 이렇게 하다가는 저처럼 됩니다. 네. 랑디 이제 적은 나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좋은 곡을 찍으셨는데. 적은 나이 아니에요. 상처가 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제가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못 가게 만들어요. 네. 누가요? 끼울배기처럼. 네, 되게 만드나요? 예. 막 놀고 싶은데. 아 네. 그분이 누굽니까? 아 듣는 분은 이 방송을 듣는 분은 알 거예요. 네. 본인이라는 것을. 네 본인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실 텐데 괜히 또 일부러 예. 물어보시네. 알잖아요 누군지. 예? 다문자 맞아. 모른 척하기는. 네. 5873번님 행동이 빠르지 않고 느릿느릿해서 답답하다는 뜻이랄게요. 아주 이거를 잘 풀어가지고. 풀었는데, 네. 끼울배기가 이런 행동들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특정 단어 그쵸? 이런 있어요. 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풀지 말고 딱 정의해가지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3014번님 정답 보내시면서 토끼와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는 길. 거북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거북이는 그래도 우직하고 네. 아 어제 그런 느낌이 좀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네. 가는 끝까지 가잖아요. 네. 근데 끼울배기의 느낌상 끝까지 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어디에 쫓겨 있고 급하고 네네네 네. 겨울에 막 옷 없고 이런 느낌이죠. 네 6631번님도 잘 맞히신 거죠. 네. 그리고 5873번님 제 얘기 해주셨는데요. 네. 정답 맞춰주시면서, 혜인 씨는 부지런해서 이 끼울배기는 아닌 것 같아요. 끼울배기, 밤에 꼭 늦게까지 TV 보다가 늦게 자고, 아침에 못 일어나서 회사 오는 게 바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끼울배기들 특성이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그러니까, 놀고 싶다. 네, 네. 밤을 즐기고 싶다, 이런 거죠.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면, 네. 이제 그만 끊고 자야 되는데, 도저히 그 TV 드라마, 뭐 예능 프로그램,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얘기 약간, 네. 사랑 안 하는 사람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저요? 네. 저 잘 끊어, 아예 시도를 안 해요. 네, 왜냐면. 너무 피곤해서요? 아니요. 저를 한번 보면, 네.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라서, 무조건 결말을 보고 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작을 안 해요. 네, 궁금해가지고 네. 못 참아요. 그래서 평일에는 잘 시작을 안 합니다. 주말에 여유가 있을 때 그때는 네.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뭐 5873번님도 다른 쪽으로의 그런 끼울배기의 요소를 좀 가지고 네. 있다라고 네.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0211번님 정답 끼울배기 맞습니다. 그리고 3644번님 잘 맞히시면서 네. 뿜뿜 듣고 싶다고. 오. 뿜뿜을 들으시려면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0번님 지금 정답 맞게 보내신 거죠? 예. 네. 옛날 어르신들은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특정 네. 단어를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발음상 먹지도 말라고. 어, 발음상 읽어보면 그쵸? 느낌이 나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아,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가 없네. 아, 참 어렵네요. 좀만 참으세요. 네. 예, 예, 예. 자, 다음 문자. 네, 7856번님 끼울배기. 저도 끼울배기 하지 않고 열심히 딸내미들 옷 만들면서 잘 듣고 있어요. 좋은데요. 손재주가 대단한데요. 딸내미들 옷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저 궁금하네요. 원피스도 뭐 만들고 와. 셔츠도 만들고 블라우스도 만들고 이런 건가요? 뭐 반바지도 제주꾼, 만들고. 제주꾼이요. 야, 제주꾼이신데요. 네. 어떻게 저희도 예. 같이 케이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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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창한 건 아니겠지만 천값은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 있어요? 그 내가 이럴 때 정말 끼울배기 같다. 이런 모습을 내가 발견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 때 아, 나 이거 진짜 끼울배기다. 아, 근데 저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몰아서 쉴 때가 좀 있어요. 몰아서? 네, 그래서 안 일어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뭐 휴대폰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영상도 보고 연락도 하고 이러면서 거의 한 하루가 다 가요. 그럴 때가 있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네. 24시간? 아, 최대. 거의 그런 거죠. 아, 최대까지는 아니죠. 근데 왜냐면 24시간? 먹어야 되니까. 아, 먹긴 먹어야 돼. 네, 일어나긴 하는데. 하루를 그렇게 보낼 때는 아, 끼울배기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죠. 현생원아서 어때요? 그런데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특히나 이제 여름철 더 무더운 여름이 다가올 때 끼울배기 이런 어떤 게 있죠? 어떤 거요? 이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라고요. 그냥 누워서 네. 소파에 누워서 에어컨 틀고 에어컨 네. 틀고 네. 수박 먹고 피서지 계속 이렇게 누워 있고 싶은 계속 누워 있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일어나기 귀찮아서 불 켜놓고 잔다고. 불 켜놓고 잔다. 이게 제 끼울배기의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불 살짝 그냥 잠깐 일어나서 끄고 와서 다시 자면 되거든요. 근데 그 행위 자체가 너무 귀찮은 거야. 네. 끼울배기 전형이다.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네. 지나가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한테 네. 불 좀 꺼달라고. 네, 그마저도 없으면 아무 자는 거죠. 혼자 그냥 자는 그러면. 거죠. 네, 그냥 자는 거죠. 근데 저는 네. 그 예민해가지고 불이 켜 있거나 TV 소리가 들리거나 이러면 절대 잠을 못 자요. 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꺼야 됩니다. 끼울배기가 될 수가 없네요. 네, 저는 그러니까. 끼울배기가 네. 될 그런 몸이 아니에요. 예민해가지고. 근데 저도 알겠습니다. 하고 싶을 때는 있어요. 모든 걸 다 그냥 집안에서 해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쵸. 어디 안 나가고. 특히 주말 말고. 네. 평일에. 평일에. 나오기 싫은 거죠, 그냥. 네. 뭐, 다들 뭐, 이런, 그런. 있겠죠? 그런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있을 거예요. 네. 내가 이럴 때 진짜 끼울배기 같더라. 이런 구체적인 사연들 보내주시면 함께 웃으면서 네.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껏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089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과 전혀 반대되는 느낌의 네. 모모랜드의 뿜뿜 듣고 왔고요. 이제 문자 마감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감!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참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저 도착한 문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옷 만든다는 분 네. 문자 왔어요. 소개해주세요. 7856번님. 흐흐, 게으름. 네, 이제 말씀해주세요. 예. 네. 네. 네, 정답 끼울배기는요. 그렇죠. 네. 게으름뱅이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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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게으름뱅이, 게으름쟁이, 게으른 사람 네. 다 게으름이 들어가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뭐 한숨소리가 뭐 그딴 꺼지겠어요. 예, 이제 말할 수 있겠네요. 예, 말씀하세요. 예. 자연스럽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배워서 이제는 집에서 애들 옷 만들어서 입히는 재미로 살아요. 오늘 원피스 두 개 만들었네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셨는데 실력이 장난 아니다. 이게 큰딸 거고 이게 둘째 딸 것 같아요. 왼쪽이 큰딸. 그러니까. 야, 이 정도 실력이 정말. 이 정도 실력이면 저희 우리 부탁드려도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럴게요. 저희 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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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노오도 싶 딱 그거.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0165번님. 저도 예전에 겁나게 끼울배기였는데 지금은 처자식 먹여 살려 하니까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게으름쟁이. 고생하시네요. 이게 참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상황이 바뀌니까.
그러니까요. 어, 책임감도 남다르고. 개미처럼 열심히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게으른 사람이면은, 아우. 자, 다음 문자요. 그리고 2182번님 게으름뱅이지요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또 5873번님은요, 어렸을 때 잠을 어찌나 좋아해서인지, 언니가 하는 말으로는, 아, 이 게으름뱅이야. 언제 준비하고 학교 갈래? 하고 야단 맞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동이 엄청 빨라졌어요. 보는 그래요? 근데 점점에서 약간 의심이 갑니다. 점점. 아, 이걸 잘 빠를걸요? 네, 네, 그러나 지금은 행동이 엄청 빠를걸요? 빠르다고 생각해요, 나름. 맞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네, 농담입니다. 5873번님. 네. 5781번님. 네, 제 성격이 딱 이래서 보낼까 말까 하다 이제야 보냅니다. 정답 게으름뱅이 맞쥬? 근데 잘하셨어요. 게으름뱅이와 연관이 있나요? 이렇게 우유부단한 거하고 게으름쟁이하고 게으름뱅이와 좀 연관이 있나요? 아니, 우유부단한 건 아닌데 네. 그냥 귀찮음이 가미가 돼 있으면 안 돼, 안 돼. 우리 문자보면 귀찮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네. 너무 잘하셨는데요. 그만큼 게으름뱅이 안 됩니다. 네, 이것만큼 부지런하게 개미처럼 보내주세요. 네. 물론 뭐 짧은 건 50원. 부과되긴 하지만. 네. 5984번님, 게으르고 느린 사람, 배짱이 같은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아이고. 너무 콕콕 찌르시네요. 아, 그래도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0705번님은요, 게으르다, 게으름뱅이.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은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게으름뱅이라고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게, 고쳐질 텐데, 그래도.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데 고치지 않는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네. 이렇게 근데 사람... 문자를 네. 길게 정성껏 보내는 사람치고 게으름뱅이는 없어요. 아, 어, 그런가요? 청취자 네. 감싸는 건가요? 감싸줘야지, 우리 청취자인데. 감싸줘야지. 0705번이면 게으름쟁이가 아닙니다. 아닌 걸로. 어. 즐거운 오후 2시에서만큼은. 그럼요, 그럼요. 자, 회인 리포터의 마음을 움직인 이제 두 분 한번 뽑아볼까요? 아, 네. 많은 분들 중에서요. 먼저 네. 배짱이 이야기 해주셨던 분 있어요. 아, 네, 2890번님 뽑아드리고요. 네. 그리고 사연, 네, 하나 더 있는데 일할 때 이런 끼울백 있으면 정말 짜증난다고 보내주신 분 한 분 계셨어요. 네. 할 일 많은데 도와주지는 않고 얌체처럼 도망갔다가 일할 때 와가지고 다 한 척 다 한다고. 너무 싫다. 네, 이렇게 공감을 샀기 때문에 네. 7129번님 뽑아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서 내 얘기 같다 했지만 이런 분들은 끼울배기가 아닙니다. 문자를 보낼 네.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자기 고백을 하는 있죠. 사람들은 진짜 끼울배기들은 게으름쟁이들은 이런 말조차도 안 하거든요. 네. 몰라요. 근데 자기 고백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개선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아, 즐거운 오늘 청취자분들은 다들 개미시네요. 그럼요. 자, 오늘도 끼울백의 정혜인 리포터와 아주 재미난 사투리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네, 자, 광고 듣고 올게요.